모양껏 생활성이가 올라가 있고 외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나눠서 접으면 책자처럼 보이는데 자료고요. 여기 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자주 외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네. 가끔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거를 거동이라고 했는데 궁궐에 와서 이제 답사를 한 궁궐 답사를 정말 좀 아팠었는데 아파트가 올 천덕궁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뭐 일이라든가 뭐 천덕궁에 관련한 역사 이런 얘기들 이제 정리해서 그 산책 가이드라고 하나씩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천덕궁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소박한 일들 뭐 어디 가서 사진 찍어 보세요. 어디 풍경 꼭 놓치지 말고 보세요. 투드 리스트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시우라고 하고요. 궁궐 걷는 법을 쓴 작가고 궁궐과 관련한 그리고 역사, 문화재, 미적지에 관련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천덕궁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배웠고요. 그걸 쫙 펼쳐서 이으면 이렇게 그림이 되고 일단 마지막 컷에 글렀다 나올 건데 이 다리에서도 봐야 할 이제 포인트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다리에서 가장 이쁘고 귀여운 포인트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의 꼬리 모양이 다 달라요. 아오. 뒤에 보면은 꼬리가 이쪽으로 말려 있고요. 예, 이쪽으로 말려 있고 다른 애 보면 이렇게 등 위로 말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무슨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인들이 있어. 거기 너무 높아가지고. 저 밑에 저런 문양들도 원래 있었죠? 아, 그. 궁궐은 당연히 독조 건축이기 때문에 임금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행이나 디자인에 굉장히 힙하고 이랬던 분 같아요.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디자인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저 둥근 저 문이 입법과 이 실내의 경치가 달리 보이겠죠? 여기 막 수리하고 있는데